고대길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짜잔! 저희가 옛날에 이렇게 고대길을 만든 적 있는데 오늘은 더 업그레이드는 야! 오, 이거 드디어 다 쓸 거예요? 네! 우와, 대박 재밌겠다.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거는 아이클레이와 스노우 매직 대용량이에요. 맞아요, 이거 대용량이에요. 우와, 손바닥만 해요. 이게 많이 싶어. 안 돼요. 그리고 쉐이빙 폼 두 개, 그리고 수딩젤, 그리고 여러 가지 문구조매기들을 사왔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우와, 깔끔. 당연합니다. 이 양 많은 거를 물에 녹여주겠습니다. 저희의 오늘 쓰레기 액기입니다. 핑크, 핑크. 개그맘은 마블링, 저는 액정. 완전 느낌 좋아요. 오늘 이게 많이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대망의 클레이 녹이기를 해볼까요? 이거 언제 녹여? 이거 어느 세월에 녹여? 녹아다네요. 네, 정말 녹아다. 우와, 클레이를 우린 물이 나왔어요. 물이 하얘졌어요. 사골국 같네요. 꼬불곰탕. 자, 물 추가입니다. 물을 더 넣어야겠어요. 정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액기입니다.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어요. 따로 위에서 반죽하면 이렇게 쭉쭉 잘 늘어나는 클레이 액정이 된답니다. 부드러워요. 뭔가 버터 슬라임 느낌도 나요. 부드러워졌어. 지금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자, 또 물 추가해주겠습니다. 세통째 추가. 와, 점점 이제 손에 묻어가요. 손에 묻으니까 빨리 뭉치는 거 넣고 싶어요. 그런가요? 그럼 바로 한번 액기를 넣어볼까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손에 묻은 액기를 내어서 깨끗한 손을 만들기 위해 청소액기. 청소액기로 이렇게 하면 이런 액기 만들 때 무조건 청소액기가 필요해요. 자, 세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한 개 더 갑니다. 대용량. 제가 섞어줄게요. 뭉쳐 뭉쳐 뭉쳐. 우와, 뭉친다 뭉친다. 짠 짠. 되게 떡방아치는 것 같아요. 저희 걔네 아파트도 아파트. 아파트. 우와, 대규모 아파트. 이야, 대박 큰 거였어. 내가 한 것 중에서 제일 컸어. 개그맘 인생 살면서 최대 바풍이었어요. 아우, 오늘의 작품 느낌이 좋은데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짜잔! 이 물풀을 넣어주겠습니다. 오, 대망의 물풀! 물풀도 새로 뜯었습니다. 어머, 다 흘려봐! 일단 예건구만. 우와, 바로 없어졌어. 그 다음에 물도 넣었나요? 네, 물도 콸콸콸. 그리고 문구점에서 산 슬라임, 투명색 슬라임도 넣어줄게요. 근데 오늘 샀는데 왠지 다 녹은 것 같아요. 어머, 물풀같이, 어머, 이렇게 다 녹았어요. 요즘 날씨가 더워서 잘 녹나봐요, 슬라임이. 자, 섞어줍시다. 어떻게 변할까? 물 추가! 물 네 통 클리어. 아, 너무 느낌 좋아. 되게 순두부 비주얼이에요, 순두부. 어, 진짜, 순두부, 순두부 만들 때. 너무 재밌다. 그치. 여러분, 이렇게 뭉쳤어요, 핑글핑글. 느낌 좋아. 완전 이거 뭔가 인스타 판매하는 슬라임 느낌이에요. 핑글핑글하고 푸딩 같아요. 우유 푸딩. 와, 진짜 좋다. 진짜 대박이죠. 와, 아이클레이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완전 성공. 자, 이번엔 다섯 번째 물 추가. 더운 여름에 액기 만들기하기 딱 좋은데요? 순두부 액기입니다. 아니면 우유 아이스크림. 맞아요, 순수 우유 푸딩 슬라임. 그렇게 물을 많이 넣는데도 저 손에 안 묻어요. 용암송 개그맘에도 너무 좋아요. 만능 액기입니다. 만능. 짜잔! 이번에는 치즈몬 핑크색과 파란색을 넣어줄게요. 와, 너무 예뻐요. 와, 이 핑크색과 이 핑크색과 이걸 만나면 보라색이 되겠죠? 주식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와. 자, 물 한 통 먹었습니다. 양이 엄청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색깔은 어디 갔어? 너무 이상해요. 색깔이 없어졌어요. 혹시 양이 많아서 그런지 색깔은 잘 안 나타나나 봐요. 자, 그리고 수딩젤로 새 거 한 통 다 넣어주겠습니다. 안녕. 이 수딩젤을 다 넣으면 과연 얘가 녹을까요? 투명. 싹싹. 싹싹. 깨끗 깨끗.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오. 그리고 수딩젤 넣어서 살짝 녹여줬으니까 다시 굳혀줘야 되죠. 물풀 투하. 이번에도 물풀 나요. 우와, 무거워. 무거워요. 다리떡 만들
같아요. 아, 근데 이 색깔 너무 지겨워요. 색깔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 식용색소를 넣어볼까요? 그럴까요? 짜잔! 그래서 준비한 블루와 핑크 식용색소입니다. 블루하고 핑크가 제일 예쁘거든요. 네, 이 두 개를 한번 같이 섞으면 과연 어떤 색이 될까요? 이제 조금씩 넣어볼게요. 오, 이제 한번 섞어봅시다. 마블링. 어, 근데 너무 약해요. 네.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빠. 어, 뭐야, 징그라, 징그라. 어, 뭐지? 와, 색깔 너무 예뻐. 어, 이거 보세요, 여러분. 어, 좀비손 같이 됐지만, 이 색깔은 너무 예뻐요. 자, 이제 마지막 티제몬까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느낌. 최고지요. 어, 근데 색깔이 너무 연한 것 같아요. 네, 신경색소 넣읍시다. 고무장갑 낀 것 같아서. 어머, 물 잡아 잡으셨어요. 짜잔, 짜잔. 이렇게 예쁜 보라색이 됐어요. 색깔 진짜 예뻐졌죠? 느낌도 엄청 퐁당퐁당하답니다. 오, 이거 봐. 쑥, 쑥, 쑥. 바꿈도 잘 돼요. 오, 더블 바꿈. 근데 진짜 탱글탱글하고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아요, 느낌. 손이 다 먹고. 오, 여러분들에게 다 조금씩 나눠주고 싶어요. 인정. 이제 뭘 넣어볼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요 스마트 베이지. 폭신폭신하게 만들고 싶나요? 네, 이렇게 있는데 밤하면 너무 폭신해질 것 같아서. 오, 치즈 같아요. 자, 넣어볼까요? 네, 넣어봅시다. 이만큼 더 추가. 오, 이야. 또 열심히 반죽을 해주겠습니다. 바닥에 부어볼까요? 이걸 다 바닥에? 네. 그럼 어떻게 누가 닦을 거야? 당연히 엄마인 개그맘이죠. 아이고. 와, 이렇게 많아. 우와, 양. 양 진짜 많아. 바닥에 펼치니까 훨씬 만지기가 편한데요? 반다. 대박. 나도. 나도. 어, 나 안 돼. 개그맘씨 탈락이요. 아, 나도. 아, 나 힘든데 못 봅니다. 내리니. 이제 한번 쉐이빙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만 넣어주세요. 네. 자, 열심히 섞어보겠습니다. 우와, 쉐이빙폼. 어머머, 느낌 좀 봐. 이야, 대박. 양이 너무 많아서 힘듭니다. 우와, 역시 쉐이빙폼을 넣으니까 폭신폭신. 색깔도 좀 연해졌지만 너무 폭신해갖고 아파. 오늘은 이렇게 해서